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부터 2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 다시 들으십시오. 방. 2번 문제입니다. 예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신을 신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을 신으세요. 4번 문제입니다. 이 굴박스요. 어떻게 쌓을까요? 1번. 위로 쭉 쌓으세요. 2번. 이렇게 쌓으면 될까요? 3번. 굴박스 좀 빌려주세요. 4번. 굴박스를 가지고 올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굴박스요. 어떻게 쌓을까요? 1번. 위로 쭉 쌓으세요. 2번. 이렇게 쌓으면 될까요? 3번. 굴박스 좀 빌려주세요. 4번. 굴박스를 가지고 올까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4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4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오늘은 배를 따서 하나씩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오늘은 배를 따서 하나씩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1번 안 늦었어요. 2번 아주 좋아요. 3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좋긴 한데 좀 비싸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분이 어때요? 1번 안 늦었어요. 2번 아주 좋아요. 3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좋긴 한데 좀 비싸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가요? 1번 일하러 가요. 2번 내년에 가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왜 가요? 1번
일하러 가요. 2번. 내년에 가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15번 문제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금 1달러에 얼마예요? 1번 1달러에 1,000원입니다. 2번 5개에 1,000원입니다. 3번 지금 5시 반입니다. 4번 지금 1달러밖에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금 1달러에 얼마예요? 1번 1달러에 1,000원입니다. 2번 5개에 1,000원입니다. 3번 지금 5시 반입니다. 4번 지금 1달러밖에 없어요. 16번 문제입니다. 그 운동화를 어디에서 샀어요? 1번 어제 샀어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아침에 운동해요. 4번 친구하고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운동화를 어디에서 샀어요? 1번 어제 샀어요. 2번 시장에서 샀어요. 3번 아침에 운동해요. 4번 친구하고 갔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방 정리는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꽂이를 하나 사세요. 네.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 정리는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꽂이를 하나 사세요. 네.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19번 문제입니다. 덥지요? 이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이걸 먹으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고맙지만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원한 냉수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덥지요? 이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이걸 먹으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고맙지만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원한 냉수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2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운동요? 농구, 축구, 수영, 테니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운동요?
농구, 축구, 수영, 테니스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22번 문제입니다. 단방 씨,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작업장 바닥에 못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발을 다치지 않게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단방 씨,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작업장 바닥에 못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발을 다치지 않게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옷장을 사러 가구점에 갔었는데 값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럼 중고 가구점에 가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중고 가구점에서 책상을 하나 샀는데 값도 싸고 품질도 괜찮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중고 가구점에 가봐야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뭐 하셨어요? 옷장을 사러 가구점에 갔었는데 값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럼 중고 가구점에 가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중고 가구점에서 책상을 하나 샀는데 값도 싸고 품질도 괜찮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중고 가구점에 가봐야겠네요.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국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국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